고생했단 말 대신, 사랑한단 말 대신 너에게 합격을 보낸다. 안녕하세요. 방문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어대원 선생입니다. 2022년 우리 국가직 9급시험이 다가오고 있죠. 해가 넘어가고 또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 수험생분들 마음이 많이 떨리고 또 불안할 것 같습니다.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을 이 노량진 이 방문학 고시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다가오면 그 긴장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긴장감, 불안감 이거를 누가 좀 더 줄이고 집중을 더 하는가.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도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막판의 정리,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이제 하면서 잘 해오다가도 막판에 좀 뭔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. 또 이제 분명히 이 정도 점수 가지고 가능할까? 될까? 했는데 뭐 진짜 몇 개월, 그 다음에 100일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두 달, 한 달 남는데 그냥 해보는 데까지만 해보자 라고 했는데 또 아주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는 그런 제자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험 초반부터 꾸준히 해오는 거 물론 중요하죠. 중요했고 이미 시간은 흘러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가느냐인데 거기서 불안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보다 확고한 믿음,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 주죠. 우리 반드라의 자아효능감, 그 자아효능감을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집중력은 향상되고 그러한 집중력이 이 단기간에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,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이 아마 올해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혁신적인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보호직 학생들, 예전에 선택과목 이전에는 보호직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한 80% 이상이 제 수업을 다 들었었습니다. 근데 선택과목이라는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 많은 또 변화가 있었죠. 근데 또 내년부터 다시 또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예전에 많이 만났고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고 뭐 술 한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, 보호직 제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. 이제 또 새롭게 정상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 보호직 제자들 합격도 하는 거 보고 또 현직에서 일하는 것도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는 제자들이 또다시 늘어난다는 것이 뭐 저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남은 기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조언을 믿으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. 그 믿음이,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그 믿음이 집중력을 높이고 그 집중력이 분명히 회독 속도를 높일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저기 합격하실 겁니다. 합격하세요. 2022년 당신은 합격입니다.